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전 다른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. 보시다시피 여기는 어제 드디어 좀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,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전히 있었어요. 다 녹음 하지 않았어요. 그거는 참 좋았는데, 근데 며칠 전에 새로운 This Week at 반지가 나왔죠. 그거 한번 약간 여러분의 생각을 참 궁금해요. 그래서 한번 영상을 여기 산책하면서 만들고 있어요. 뭐 This Week at 반지가 어떤 정보가 나왔어요? 뭐 일단은 그 로켓 발사기 데미지 버프가 나오죠. 30%. 그거는 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드디어 로켓 발사기 다시 좀 사용할 수 있어요. 그거 좋아요. 마음에 들어요. 특히 그 딥선 무덤 레이드에 나온 그 경이 아이템 아마 좀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좋아요.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안타깝게도 커미 다 15%를 너프를 받았어요. 그거 좀 아쉽죠? 이미 뭐두 번째 너프입니다. 그거는 사람들이 아마 좀 싫어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은, 뭐, 제 시청자 중저 같은 베타 유저보다는 키마 유저들이 훨씬 더 많죠. 근데, 반지는 그 크로스플레이 준비하려고, 그 패드와 키마 차이를 좀 바꾸고 있어요. 그래서, 원래는 그, 반동, 키마로 40% 덜 있었어요. 근데 다음 시즌부터는 40% 대신 20% 추가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의 키마 유저를 위해서 그 반동이 좀더 심해질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안정성에 아마 사거리보다 좀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.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요. 저는 아마 그런 차이 대신 그냥 패드 유저에게는 그런 반동이 덜 있다면 또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. 와, 저 너무 좋아요, 여기. 여러분, 얼마나 오래 이렇게 눈이 쌓이는 장소에 산뜻한 지참 오래가 됐어요. 너무 좋아요. 사람들도 없고, 그리고 전 항상 그 분위기 좋아요. 그리고 그 소리도 다르고 너무 예뻐요, 여기. 어쩔 수 없어요. 네. 그거는 그냥 알고 싶어서 여러분의 생각,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댓글에 알려주시고. 그리고 저는 다른 영상도 만드는 중입니다. 경이 아이템에 대해서. 그냥 그 탑에서 파는 그 경이 아이템. 근데 전 아직 자막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좀 시간을 걸려요. 전 아마 이 영상을 위해 자막을 안 만들 거예요. 왜냐하면,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걸려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, 뭐? 네. 다른 할 말이 없어요.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봐요.